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기도빨을 잘 받는 곳으로 알려진 팔공산 갓바위를 탐방하려 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팔공산인데요. 예, 이 갓바위는 해발 850m 관봉 정상에 위치를 하는데 그곳에 거대한 불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꼭 한 가지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보시죠. 여기는 가늠사 삼성각입니다. 갓바위 돌계단을 올라가는 입구 쪽인데요. 바위 밑에 작은 꼬마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팔공산에 오르기 전에 만난 동자승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번잡한 세상이 멀어지고 나와 부처님만이 남는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데요. 바위 앞에 조용히 늘어선 각양각색의 동자승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을 담은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수능철이 되면 백일 기도로 문정성시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꼭 소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산 허리를 따라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등산객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갓바위로 가는 길은 대구 방면과 경산 방면에서 각각 찾을 수 있는데요. 주차장, 식당 같은 편의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산하는 길에 식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산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산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넉넉하게 왕복 2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나타나면 갓바위로 가는 산행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갓바위 가는 길은 90%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묵묵히 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남녀 불문하고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한 번에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셔야 하는데요. 지칠 때마다 슬쩍 고개를 들면 초록으로 물든 녹음이 보이고요. 간간이 등산객을 응원하는 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지금 들리죠? 까마귀 소리도 이렇게 들립니다. 운이 좋아서 그러는지 청설모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초파일이라서 그런지 길 양쪽으로 연등들이 걸려 있습니다. 실록과 연등의 조화가 무척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걸을만하다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계단을 오르다 보면 작은 절 하나가 나옵니다. 이곳이 정상은 아니고요. 관암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관암사를 창건하신 분은 백암 스님인데요. 갓바위를 발견하고 갓바위로 가는 길을 닦으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갓바위 관할권을 놓고 선본사와 대립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선본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관암사에서 한숨 돌린 후 다시 갓바위를 향해 출발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계단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길이 두 개로 나왔네요. 이쪽은 비로봉 가는 길, 그리고 선본사 갓바위 가는 길,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동굴처럼 생겼어요. 갓바위 계단 수는 총 1365개입니다. 1년 365일 연중휴무로 찾는 명소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곳을 찾는 분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함께 계단을 오르는 분들은 또 어떤 소망을 열망하고 있을지, 또 저를 따라오신 분들도 일행은 아니었지만 많이 있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걸음을 해 주셨다는 생각에 한 계단에 오를 때마다 숙연해졌습니다. 계단의 경사는 45도 정도인데요. 갈수록 계단이 갈팔라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봉에 앉아 근엄한 얼굴로 중생을 굽어보고 계신 그분을 만나려면 이만한 수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면 그분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정상에 당도하면 기지개를 켜려고 했는데 막상 갓바위를 영접하면 장엄한 모습에 오히려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불상의 머리를 보시면 판석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갓을 쓴 것 같다고 하여 갓바위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사실 갓바위는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만든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은 관봉 석조 열의 자상입니다. 이 갓바위 부처님은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갓바위는 미륵이냐 아미타불이냐 약사 열의불이냐 논쟁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갓바위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어집니다. 불상의 존재만으로도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요. 이 불상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졌는데요. 간절히 소원을 빌면 꼭 한 가지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신비한 효염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108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강렬한 능선이 굽이칩니다. 갓바위는 주변의 산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일명 용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풍수학적으로는 산세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이 큰 기운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팔공산 갓바위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허황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갓바위 부근에 형성된 혈자리는 단순한 혈이 아니라 기혈지지라고 불리는 특별한 혈자리입니다. 기혈지지란 기이한 기운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풍수학적으로 아주 귀하고 중요한 기운을 지닌 곳입니다. 갓바위의 열은 지름이 약 2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주변의 기운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소원 하나를 빌어봤는데요. 갓바위에서 소원을 제대로 비는 방법은요. 먼저 황금초에 불을 붙이고 소원 한 가지를 빕니다. 양초에는 직접 불을 붙이고 넣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바위에 동전을 붙이고 그 바위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소원을 빕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합류해서 갓바위의 기운을 느끼며 간절한 마음을 남기고 갓바위가 단순한 기도의 장소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직접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다녀오신 느낌이 들었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의 여정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갓바위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신비로운 기운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많이 불러들여와서 건강하고 또 재물운도 듬뿍 발복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